구독, 좋아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이원발입니다. 오늘은 다시 그 한탄강 유원지 강변 캠핑을 하기 위해서 여기 연천군으로 왔습니다. 예. 마침 오늘이 153회 정기 라이브, 7월 정기 라이브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이곳에서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이따가 뭐 8시부터 라이브는 하고 지금 이제 그 준비를 이제 다 해놨습니다.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 묵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오늘 또 이렇게 초대 손님이 또 한 분 있어요. 제 친구 우리 오창용 씨 좀 같이 함께 할 거고요. 제 짝도 같이 왔습니다. 마침 사실은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. 그래서 그걸 겸해서 뭐 캠핑 와서 한번 뭐 이렇게 좀 고기 구워서 먹으면서 라이브도 좀 진행을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오늘 이 강변을 다시 찾았습니다.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담아 보겠습니다. 예. 짝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. 인사 좀 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아이고, 오늘도 캠핑 왔죠? 네. 이렇게 트렁크를 활용을 해서, 네. 이렇게 타프를 쳤습니다. 네. 이 술이 우리 친구가 중국 갔다가 사온 술인데 30년짜리랍니다. 근데 이게 꽤 고가인 것 같은데 뭐 한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? 아이씨 미치겠네 이거. 이 사람입니다. 땡큐. 땡큐. 고마워요.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야야 양식장도 온다 그랬어요. 양이 팀장 서해 앞바다 2.5m 남해 앞바다에서 저녁 먹고 간다고. 아직 출발은 안 했어. 같이 통화해서 올래? P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수 중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. 미역국이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.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. 제 짝이 끓여준 미역국이랍니다. 이렇게 반찬해서 햇반 데꾸서 밥 먹습니다. 커플티 입었습니다. 완전히. 지금은 6시
정도 됐습니다. 뭐 밥 먹을 일밖에 없죠. 일어나면 어제 먹던 거 좀 정리해 놓고 지금 미역국 끓여서 생일상을 맞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한탄만 미역국 맛있지, 셰프? 와우, 맛있네. 셰프가 인정할 거야. 야. 맛있다. 맛있다. 아유. 두 손간장 넣었더니 맛있네. 그럼. 미역국은 조성한 간장이야. 소금 넣는 것도 별로더라고. 음식에 궁합이 있나 봐. 어? 어, 그치? 요즘 사람들이 브런치라고 그래갖고 그래. 많이 먹잖아. 그럼. 그것에 그건 뭐 치매를 걸리는 유발할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있어. 그래? 어. 인스턴트? 인스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베이컨 베이컨하고 요 그 소시지 분지되고 해온 거잖아. 그거만 먹으면 좋은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다 꼭 뭐가 있어? 계란 후라이가 딱 얹어 있어요. 아 그거 합하면은 치매를 유발시키는 그게 나와요. 그거 계란 후라이 필수인데 거의 그러니까. 필수인데. 어. 그럼 그렇게 모셔도 안 돼요. 따로따로는 상관이 없어. 그래? 음식에도 그런 게 있다고? 그럼. 아 그렇구나. 안 맞는 게 있다니까. 계란하고. 베이컨. 베이컨. 이제 소세지. 베이컨은 나는 왠지 그 좋아 보이지 않아. 베이컨 먹는데 되게 짜다만. 근데 그 훈제 하는 거야, 그게 훈제. 어. 그 브런치는 꼭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. 근데 서양에서 그걸 먹잖아. 그러니까 물론 집에가 서양의 사람들한테 많았다니까. 맞아. 우리 한국 음식이 이 발효식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사실 건강에 좋은 거야.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는다고 하는 맥주하고 미국 같은 햄버거 그 짜더라. 짜. 그럼 어? 맞아. 짜. 맞아. 짜고 막 미들거리고. 아 베이컨도 얼마나 짜? 무지하게 짠 거라니까. 얘네들 짜고 먹어. 사람이 체내 염분이 중요한 거야. 엄청 중요해.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.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다는 거지. 군대 갔다 왔대. 군대 아, 방이. 방이었던 모르겠구나. 해병방이야. 거짓말로. 훈련소 들어가면 빨간 명찰이라고 그랬어. 방이는 방이잖아. 훈련소 들어가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. 그러면 아침에 중매고 훈련을 받아갈 때 소금을 한 주먹 시킨다고. 그걸 먹어야 안 쓰러져. 아, 우리도 훈련 받을 때 그랬어. 왜 그래? 응. 훈련 빡셌지. 빡셌어. 아, 방도 훈련 받아? 아, 당연하지. 해병 훈련 받았는데. 저기요? 그럼 해병대에서 얼마나 빡세게 돌렸는데. 아, 제가 해병대 훈련. 그럼 해군 본부에서. 그랬어. 내가 중대장 훈련했어. 표창 기지사령과 표창군도 맞고 그랬어. 내가 학도국단 간부 아니야. 빨강 장모 이런 거 뒤똥자야죠. 나는 우리 그때서부터 그럼 고등학교 때 우리 그 다 교련 받았잖아. 교련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했는데. 아 기합 좋다고. 너는 꼭 해병대 가라 그러더니 해병대 연병 눈이 나빴어 그때. 아 그래서 안 돼. 지원이 안 돼. 연기도 장군 역할을 많이 했구나. 그런 거 하는 게 그런 기질이 있어. 옛날에 꿈이 또 이렇게 저 장군 되는 게 꿈이었어. 어. 군인 뭐 이런 거가 그걸 꿈이었어. 그래서 역할을 장군 역할을 많이 그런 거에 내가 맞는 옷 같아. 일단 장군복 딱 입으면 나도 모르게 태가 나와. 그게 군인복 아니래도 경찰복도 내가 많이 입었거든? 드라마에서?
그럼 딱 태가 나와. 야, 이 강변에서 먹는 미역국 끝내준다. 생일은 한평강에서 해. 이게 얼마나 좋아. 좋은 일만 생겼네. 그래. 자기 좋아하는 물에서. 야, 나쁜 거는 저기다 다 버리고. 그래. 좋은 일만 주고. 나 이제 잠을 어제 못 잤어. 왜냐면 이게 기울었어 지금. 약간 기울어가지고. 근데 완전 야근 체질이야. 그냥 자. 자세요. 맛있게 먹네. 그래도. 그 대표죠? 고? 아니요. 야, 근데 이 김치가 중요해. 맛있지? 고기는 이래도 오직간에서 맛있어. 이 반찬 다 맛있어. 이거 직접 한 거야, 다. 감자하면 거침없어. 금방이야, 어때요? 뚝딱이야? 이거 겁을 안 내, 반찬 하는데. 자기네들은 왜, 뭐 반찬 하려면 하트하지 뭐 이러고 망설이고 이런 게 있잖아. 없어. 입가 있고 뭐 하면서 그냥 해치워. 알아야지. 아, 맛있다. 야, 저거 봐요. 까치들. 와. 어우, 운무가 쫙 쌓였네. 멋있네. 구독, 좋아요.